안녕하세요, BK입니다.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RTX 3000번대 최상위 모델 RTX 3090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제품은 조텍의 RTX 3090 트리니티고요. 조텍 코리아에서 대여를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제품을 조금 살펴보면 이전 RTX 3080 트리니티 모델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윗면에 MV링크 슬롯이 있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오늘은 이 제품을 분해까지 해볼 거라서 언박싱은 잘라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아무래도 성능이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성능부터 보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은 이전 RTX 3080을 테스트할 때와 동일하고 파워만 750W로 낮춰봤습니다. 우선은 그래픽카드의 성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3D마크를 돌려봤는데요. 파이어 스트라이크부터 보면 파이어 스트라이크 노멀은 2080Ti 37,263점, 3090은 47,540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2080Ti 17,569점, 3090은 23,874점,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는 2080Ti 8,546점, 3090은 12,151점을 기록했는데요. 파이어스트라이크 노멀은 대략 27%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요. 파이어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은 36%, 파이어스트라이크 울트라는 42%로 해상도가 올라갈수록 차이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3080의 성능이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RTX 3080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 후반부에 마무리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타임스파이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임스파이 노멀은 2080Ti에 14,924점, 3090은 19,706점,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2080Ti에 7,010점, 3090은 9,948점을 기록하면서 노멀은 32%, 익스트림은 42%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고요. 이번에도 3080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11% 정도의 차이밖에 벌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포트로얄까지 돌려봤는데요. 2080Ti는 9,198점, 3090은 12,840점을 기록하면서 대략 4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벤치마크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게이밍 테스트를 진행해 볼 건데요. 테스트한 게임은 레인보우 6 시즈, 삼국지 토탈워, 더 디비전 2,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GTA 5,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그리고 레이트레이싱과 DLSS를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까지 총 8가지의 게임을 테스트해 봤고요. 해상도는 FHD, QHD, 4K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게임의 옵션은 거의 다 풀옵션으로 진행을 했고 자세한 옵션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레인보우 6 시즈인데요. 우선 FHD부터 보면 2080Ti 평균 368프레임, 3090은 평균 442프레임으로 대략 20%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는 2080Ti는 평균 260프레임, 3090은 평균 330프레임으로 대략 27%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4K의 경우에는 2080Ti는 평균 143프레임, 3090은 평균 188프레임으로 대략 31%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RTX 3080과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삼국지 토탈워입니다. FHD부터 보면 2080Ti 평균 121프레임, 3090은 평균 153.8프레임으로 대략 27%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77.7프레임, 3090은 평균 102.5프레임으로 32%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K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38.5프레임, 3090은 평균 52.2프레임으로 대략 36%의 차이가 발생했고요. 그리고 RTX 3080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9.5%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더 디비전 2입니다. FHD부터 보면 2080Ti 13,574점, 3090은 18,128점으로 대략 34%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2080Ti 8,969점, 3090은 12,932점으로 44%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K의 경우에는 2080Ti 4,989점, 3090은 7,217점으로 대략 45%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RTX 3080과 다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8%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자, 다음은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입니다. 프레이치드부터 보면 2080Ti는 평균 92프레임, 3080은 평균 109프레임으로 대략 18%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79프레임, 3090은 평균 99프레임으로 25%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K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56프레임, 3090은 평균 72프레임으로 대략 29%의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이번에도 RTX 3080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6%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다음은 GTA5입니다. FHD부터 보면 2080Ti는 평균 124.7프레임, 3090은 평균 130.5프레임으로 대략 5%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89.4프레임, 3090은 평균 116.8프레임으로 31%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4K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44.1프레임, 3090은 평균 57.7프레임으로 대략 31%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오버워치인데요. 오버워치는 FHD에서 300프레임 제한이 걸려 있어서 FHD는 건너뛰고 QHD부터 보시겠습니다. 2080Ti는 평균 224.1프레임, 3090은 평균 287.3프레임으로 28%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4K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122.4프레임, 3090은 평균 168.3프레임으로 대략 38%의 차이가 발생했네요.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인데요. FHD부터 보면 2080Ti는 평균 222.2프레임, 콩프레임, 3090은 평균 224.7프레임으로 대략 1% 정도 차이가 발생했는데요.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가 워낙 똥게임이라서 로드율을 제대로 못 뽑아주기 때문에 이전 RTX 3080대와 같이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QHD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181.1프레임, 3090은 평균 219.9프레임으로 21%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4K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98.3프레임, 3090은 평균 134.4프레임으로 37%의 성능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컨트롤입니다. 컨트롤은 해상도가 FHD에 렌더링 해상도만 변경을 해주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DLSS까지 비교를 해봤는데요. 우선 FHD의 경우에는 2080Ti는 평균 80프레임, 3090은 평균 112프레임으로 대략 40%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요. QHD의 경우에는 2080Ti 평균 54프레임, 3090은 평균 77프레임으로 43% 정도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4K의 경우에는 2080Ti는 평균 27프레임, 3090은 평균 41프레임으로 무려 51%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DLSS까지 적용했을 때는 2080Ti는 평균 122프레임, 3090은 평균 153프레임으로 대략 25%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게이밍 테스트를 보셨는데요. 다음은 온도와 소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4K로 플레이를 하면서 온도와 소음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그래픽카드 펜 속도를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 즉 기본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고요. 조텍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기본 펜 속도가 굉장히 저속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온도를 보시면 최대 75도, 소음은 최대 52dB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애프터버너나 제조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 디폴트 값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이렇게 온도는 75도에서 67도로 8도씩이나 떨어졌고, 소음은 최대 58dB로 6dB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실내 온도 24도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기본 팬 세팅 자체가 저소음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어서 본인의 환경이나 온도, 소음 등을 고려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세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환경 자체가 다소 시끄러운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데시벨 수치는 비교를 위해서 사용을 했지만 실제 소음은 저렇게 크지 않은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분해를 해 봐야겠죠. 우선 부품들의 구성은 메인 PCB 기판과 히트싱크, 백플레이트와 다이캐스트 플레이트라고 이번에 추가가 된 게 하나가 더 있고요. 우선 기판을 보면 암페어 아키텍처의 GA10이 칩셋이 보이고, 디램은 마이크론의 GDDR6X,
1GB 12개, 뒷면에도 12개로 총 24G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원부가 이번에는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16+4페이지로 총 20페이지의 전원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설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일단 PCB 기판의 마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쿨러 쪽을 보면 6mm 히트파이프가 총 7개가 들어가 있고 히트싱크도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백플레이트는 메탈 소재로 되어 있고 기판 뒷면에 램과 써멀패드로 이어져 있는데 램의 쿨링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긴 하네요. 그리고 쿨러와 기판 중간에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전원부의 방열까지 관여하고 있는 다이캐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전원부 쪽에는 써멀패드가 부착되어 있었지만 쿨러의 방열판과 나사로 체결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열전도 매체가 없는 점은 조금 염려스럽긴 하네요. 하지만 이 부분도 역시 제가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건 어떻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고요.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텍의 RTX 3090 트리니티를 살펴봤는데요. 기대와는 달리 RTX 3080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RTX 3090은 이전 세대의 타이탄을 대체할 모델이기도 하고 8K 게이밍용으로 나온 제품이기 때문인 것 같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성능이 너무 안 나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원래 하이엔드로 가면 갈수록 가성비는 똥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존 3080 대비 쿠다코어의 증가로 보면 최소 15% 정도의 차이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최대 10%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이유도 있을 텐데요. 일단 오늘 테스트했던 제품이 전력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고 다르게 말하면 8+8핀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스펙을 보면 소모 전력이 350W로 되어 있는데요. 8핀 하나당 150W, 2개 해서 총 200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PCI 슬롯에서 75W를 공급해서 총 375W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RTX 3080이 320W를 소비하는 상황에서 RTX 3090이 350W로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RTX 3080과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750W 파워로도 충분히 돌릴 수 있었던 거겠죠. 아마 추후에 8+8+8핀이나 8+8+6핀 제품이 나오게 된다면 예상했던 대로 15%까지 차이가 벌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픽카드 하나만으로 400W를 상회하는 전력을 소모하면서 750W 파워는 아무래도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튼 RTX 3090은 특수한 환경이거나 하이엔드를 고집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딱히 구매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요. 하이엔드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8+8+8핀까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K였습니다.